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이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아이는 석연아예요. 석연아. 석연아인데 제가 하원에서 데리고 올 때 그대로 묵은둥이를 데리고 와서 그대로 방치를 해놓은 상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굵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자, 잠깐 제가 핀셋을 안 가지고 와서, 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목대가 굉장히 굵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중뿌리가 또 위에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엽이나 낙엽은 띄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 분에다가 제가, 예, 이렇게 하나, 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냥 연결을 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분에다가 제가, 예, 합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분이 또 어디더라? 행자가 좋아하는 빨간 분. 여기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이 빨간 분을 제가, 우연히 차 그 매장에 갔다가, 예, 요 깔망을 깔고 차 매장에 갔다가 이게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50개를 제가 또 구입을 했답니다. 50개를. 제가 먼저 그 빨간 분 3개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팔아먹었어요. 완전 팔아먹었어. 그래서 없어. 아, 그래서 빨간 분을,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빨간 분을 이렇게 요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완전히 요 사이즈로 제가 50개를 주문을 했답니다. 행자는 취미로 하면서 돈도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신다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좀 눈치 채시나요? 눈치 채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또 기존에 흙하고 이렇게 5대5. 저는 늘 5대5죠, 5대5. 마사토하고 상토하고 5대5로 배합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 하나만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분, 탕은 빨간 분 50개가 모자란다고 사장님께서 그거는 하나 껴줬어.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모자라서 한 거야. 절대 서비스가 아닌 거야. 자, 이렇게 했어요. 아유, 팔아먹을 생각에 또 행자가 신났어요. 자, 이 아이 또 제가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된 상태인가 바로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편집을 안 고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랍니다. 아, 편집하는 것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저는 찍고 자르고 편집하고 또 가게 이렇게 지킴이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예, 이렇게 감독도 하고 또 밥도 챙겨드리고 그런답니다. 아이고, 몸이 하나 두 개라도 모자라요, 행자가. 근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바쁜 가운데 바쁜 일상 속에 돈도 되는 거지. 아, 돈 어떻게 벌어야 돼 하고 먼산 쳐다보면 요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항상 그냥 바쁜 가운데 돈이 되고 바쁜 가운데 인맥도 맺으면서 그런 게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행자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자, 이 아이도 적심을 해서 했던 아이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적심 부분이 있고 여기 양옆에 뿌리가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자, 이 아이 외목대로 이쁘게 잘 피고 갔죠? 약간 이렇게 희긴 했지만 이 아이 떼어놓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행자 스타일 하나 몇 개 떼어볼까요? 자, 이 아이 떼어볼 게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심어줄까? 아, 상처가 난 아이가 있으면 떼어보고 싶은데, 상처 난 아이가 아예 없네. 얘를 떼고 싶은데 얘를 떼어버리면 또 이 아이까지 또 이상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이 아이 그대로 제가 빨간 분에 심어볼게요. 자, 영화랑 빨간 분, 아까 준비했던 빨간 분.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야, 이 아이는 진짜 그냥 그야말로 풀청이네, 여러분. 자, 이대로 가겠어요. 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깊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 안전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상토를 좀 더 놔줘야 될 것 같아. 어우, 멋있죠, 여러분? 자, 상토를 좀 많이 해서 조금 흔들러줘야 될 것 같아. 안전하게. 그리고 마사토를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해갖고 왔어. 거기, 다육이 그 작업장 거기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 저쪽 주차장 이쪽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로 풀청으로 그냥, 편집 거치지 않고 하고 나서, 마사토는 여기 사이사이에다 제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존의 마사토가 조금 많이 섞여 있는 요 와이를 제가 좀 많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쇽쇽쇽쇽 들어가라. 오케이. 자, 쇽쇽쇽쇽 들어가라. 아우, 멋있다, 멋있다. 역시 예쁜 집을, 이게 다 자기 그 자리 잡는 집이 있는 것 같아. 조그만 포트에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조그만 포트에서 이 자구들이 커든가. 적심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자구들이 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뿌리가 안착될 수 있게 안전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줄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다음에는 제가 마사토를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흔들리지 않죠? 하나인데. 자,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눌러줬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샤워기 올려주세요. 샤워기, 우리 샤워기 호스 나오세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자, 이렇게 됐죠? 자, 시원하게 물고. 굿굿.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주 흠뻑흠뻑. 오케이. 그쵸, 완전히 비 오듯이. 이 아이들이 또 비가 오면 또 비를 맞을 거죠, 여러분. 자, 아궁 됐어. 그대로 이제 그대로 됐어. 끝나. 오케이. 이 아이는 석연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 이거 여기다 이렇게 명찰표. 저 이제 명찰표 없는 건 절대 안 사죠, 여러분. 절대 안 삽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카메라를 찍어도. 자, 여러분 보세요. 멋있는 석연아. 제가 이렇게 또 레드 핑크, 아니 레드, 아주 완전 빨강이라기보다 약간 좀 핑크도 섞인 그런 레드 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이 아이는 석연아랍니다. 혼자 외드로 이렇게 멋있게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기였습니다. 빠이.